영양세계 엘레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요즘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이라고 합니다. 팔팔 끓는 된장국을 숟가락으로 떠먹고 장아찌에도 식초를 넣어 절이고 냉면에는 또 뜨거운 바베큐를 짝으로 먹습니다. 고추도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은 세계에서 아마도 우리 민족뿐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위궤양 처방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LA에 살고 있는 저는 2008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결국에는 위궤양에 걸렸었습니다. 그 전엔 위가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던 제가 위 속이 타는 듯이 아프고 배는 부어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픔도 못 느끼는 한 달여 동안 약을 쓰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고 저의 위 상태는 더욱더 나빠졌습니다. 그러던 중 우연히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자그마한 약방 가게에 들어갔다가 우연하게 그 가게 구석에 중국 중약방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맵거나 자극이 심한 음식을 먹으면 다시 도설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.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누구는 이 처방대로 하면 위궤양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가끔 어떤 사람들은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우선 두 첩만 지어 먼저 먹어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 처방전을 갖고 와서 다시 더 지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. 만약 효과가 없으면 돈과 시간 낭비만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역시 명의는 명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. 만약 효과가 없다면 두 첩을 먹고 절대 그 중약방에 다시 찾아가지 않겠지만 그 의사는 자기의 처방이 꼭 효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자가 다시 찾아올 걸 알면서도 신용을 위해 그렇게 한 것 같았습니다. 자신 없는 의사라면 아무튼 우선 돈부터 벌고 봐야지 하고 한 달치를 처방해주고 돈부터 벌고 보자였겠지만 그 의사는 그렇게 돈 떼먹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. 중약도 한 첩에 9불밖에 들지 않아 저는 그 약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다려 먹었습니다. 의사의 말대로 재첩을 하여 두 첩을 하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4일간 마셨습니다. 과연 한 첩을 먹었더니 윗속이 좀 편안해지고 두 번째 첩을 먹었더니 위 아픔이 멎고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. 저는 바로 그 의사의 처방전을 들고 다시 그 가게로 찾아가 8첩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. 도합 10첩으로 재첩을 해 20일째 그 중약을 다려 먹었습니다. 10첩을 재첩하여 20일간 중약을 다려 먹은 후 저의 위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위궤양을 알아본 사람들만이 알겠지만 그 고통은 말하기가 어렵게 정말 힘들지요. 메스껍다가 가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거의 3일간 약간의 음식에 물만 마셨는데도 배고픔도 없고 한밤중에도 쑥쑥 찌르는 듯 찌릿찌릿 아파 잠자기도 힘들고 그러던 저희 위궤양이 20일간 그 이사의 중약을 먹고 완전히 좋아지니 저는 정말 날 것만 같았습니다. 저는 저희 위궤양이 다 좋아진 후 그 의사가 너무도 고마워 그 가게로 다시 찾아가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사례로 위스콘신 인삼을 일부러 샀습니다. 그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기는 그 가게에서 약간의 사례금만 받으면서 심심풀이로 일하는 것이니 일부러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하였지만요.
그리고 처방전의 글자들을 제가 잘 알아볼 수 없어 혹시 의사가 이를 그만두더라도 제가 다른 충약방에 가서 약을 지을 때 오차가 없기 위해 일부러 의사한테 약 이름들을 다시 정자로 적어 달라고 해 옮겨놓았던 게 다행이었습니다. 1년 뒤 우연히 차이나타운에 들렸을 때그 가게에 다시 들렸더니 그 의사는 이젠 그만두고 가게 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. 다행 중 다행인 것은 그 뒤로 저는 위궤양에 다시 걸린 적은 없었습니다. 오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신약처럼 효과가 있었던 그 충약 처방전을 11년 전에 원본과 함께 정자로 다시 옮겨 적은 처방전을 함께 올립니다. 저의 이름과 개인 인적 사항은 가렸습니다. 약 이름 밑에 노란 줄 그은 것은 궤양 치료에 쓰이는 약제 두 가지인데 맨 나중에 노란 줄 그은 약제가 이약 처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만약 싼 것으로 쓰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좋은 약재는 빛이 많이 나고 별로 효과가 없는 약재는 흐릿하고 빛이 안 나는 것임을 저더러 확인하게 가르쳐 주었던 생각이 납니다. 그두 가지 노란 줄 끈 약재를 빼면 보통 소화 장애가 있는 위약으로서는 중약이 된다고 합니다. 위궤양으로 고통받으시는 여러분과 위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 충약 처방전을 갖고 저처럼 우선 두 첩을 지어 드셨다가 효과를 확인하신 후 효과가 있으시면 다시 더 지어 드시고 건강하고 복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11년 전에 이 처방전을 저의 서류계에서 찾아 올리니 위아픔과 위궤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. 지금까지 도움되셨다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